안녕하세요. 간절하게 TVC 비디오 진행자 BGM입니다. 오늘도 리뷰해볼 카메라 이야기 딱딱하나 또 소식들이 또 이렇게 들려오는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이 알파7 S3가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소니 홈페이지에 발표를 한다 하라는 거 이제 일정들을 이제 공지를 했더라고요. 미러리스 카메라에 대한 거 관심이 많으신 분들 특히 핫한 캐논의 R5나 R6 카메라를 또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소니 알파7 S3가 맨날 나온다 했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나오게 되면서 과연 R5를 선택해야 되는 게 맞나 R6를 선택해야 되는 게 맞냐 이제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들 이제 하고 계실 텐데 오늘 요 알파7 S3에 대한 그런 얘기 이제 한번 가볍게 남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확한 정보가 이렇게 공개된 건 아니고 사람들 입소문으로 지금 이제 알려진 그런 스펙이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모아 들었었던 것들을 좀 함축적으로 이렇게 축약해 가지고 한번 담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여러분들 소니의 미러리스 기종들 고급기 라인이나 중급기 라인 중에 뭐 두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고급기 라인은 고화소 아니면은 고감도형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져 있고 고급기에 이제 포진하는 그런 이제 바디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알파7 R 4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사진 촬영에 이제 조금 최적화된 그런 바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조만간에 이제 나올 A7S3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동영상에 이제 좀 화소수를 조금 줄이고 감도를 좋게 해가지고 동영상 촬영에 이제 좀 최적화되게 사용하기 위한 그런 바디로 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지금 소니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살펴본 그런 여러 가지들 뭐 스펙상을 두루두루 A7S3를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 뭐 크게 지금 스펙적으로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제가 주워들은 거 모아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중요한 것들만 이제 크게 이제 말씀드리면 S로그가 이제 적용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해상도에서 이제 4K 120프레임 로우 HDMI 출력까지 이제 가능한 그런 10비트 4K 촬영이 이제 가능한 그런 카메라로 발열하고는 아무 문제 없이 녹화에 리미티드나 이런 제한 없이 그냥 계속 제한 없이 촬영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발열과 상관없이 이제 촬영이 가능하게끔 나온 그런 바디를 최적화시켰다라는 게 지금 이제 A7S3의 카메라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뭐 FHD도 뭐 24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니까 뭐 근데 지금 뭐 여러분들 이 프레임 수가 뭐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뭐 중요하게 이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일반 유저 그냥 가볍게 사용하시는 뭐 취미생활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뭐 그렇게 이게 뭐 카메라를 뭐 선택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요소로 뭐 작용할 것 같지는 않지.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4K가 이제 대중화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120프레임까지는 어느 적정선까지는 지원이 돼야지만 아무래도 이제 R6라든가 R5하고 그러니까 A7S3가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소니에서도 발열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디는 소니 A7S3다 뭐 이런 걸 좀 힘을 줘서 출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만큼 지금 ZV-1 이제 얼마 전에 아주 따끈따끈하게 아주 핫하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출시를 했단 말이에요. 예, ZV-1 예. 이 카메라가 지금 요즘에 뭐 99만원짜리인데 지금 뭐 거꾸로 지금 가격이 더 올라있죠 여러분들 판매 가격이 오히려 그런 만큼 이제 이 카메라를 필두로 해가지고 소니가 기존에 이제 대부분 틸트형 LCD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판매가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좀 요번 A7S3에서는 스위벌 액정까지 이제 ZV-1처럼 이제 탑재를 해줘가지고 확실히 이제 사용하시는데 편리함을 더한 프로급 장비와 중프로급 장비를 넘나드는 그런 이제 액정 이제 지원해주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 뭐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 VHS2 하고 이제 CF 익스프레스 A까지 이제 겸용할 수 있는 듀얼 카드 슬롯까지 이제 넣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CF 카드까지 넣었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됐든 이제 프로급 장비로 손색 없는 그런 바디로 이제 최고의 바디를 이제 좀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게 이번 이제 소니의 핵심. 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솥돌림 보정이라든가 우측 시대적 트렌드에 뭐 가장 앞에 있는 캐논의 버금가는 그런 전체적인 솥돌방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지금 시대적 흐름에 이제 갖춰진 그런 바디로 이제 출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확실한 거는 이제 소니가 여러분들 비디오 카메라 미러리스 카메라 시대로 이제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비디오 센서 이런 특히 이제 이번 A7S3에선 최고의 이제 감도나 이런 것들 이미지의 그 품질 뭐 표현력까지 이제 최고로 지킬 수 있는 그런 하이엔드급 새로운 카메라로 여러분들이 이제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제 카메라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무튼 A7 R4와 이제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뭐 비슷한 디자인으로 이제 나올 거고 뭐 크게 이제 뭐 외형적인 거나 이런 디자인 뭐 크게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모습은 없을 거다라는 게 이제 요건 A7S3인 것 같아요, 여러분. A7 R4. 넘어가지 못하셨던 분들 이번 A7S3를 통해 가지고 좀 그런 부족한 부분을 조금 보완한 그런 상품 개선형 상품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만나보지 않을까 뭐 가격대는 뭐 지금 대량 예상가는 뭐 300만원 초중반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캐논의 R6와 비슷한 가격대로 경쟁해서 만들어진 그런 카메라로 출시할 거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많은 것들을 뭔가 변화를 줘서 나왔다라기보다는 A7R4
디자인화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능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 상품 개선해서 지금 캐논이 갖고 있는 발열 문제라든가 어느 정도 대체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소비자들한테 선택지를 하나 더 확장시켜주는 그런 바디 상품으로 이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만큼 발열 때문에 이제 녹화 시간 제한이 있는 게 조금 이제 캐논 카메라에 부담스럽다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분들한테는 이번 이제 4K 카메라로 120프레임까지 지원되는 제한 없이 촬영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을 무기로 해서 이번에 이제 나온 이번 A7S3가 가장 핵심적인 그런 바디 카메라로 사랑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물론 8K로 나오면 훨씬 더 좋았었겠지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에 이제 소니가 출시 시기를 거의 뭐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캐논이 발표하자마자 거의 바로 이제 출시를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서로 다른 회사지만 왠지 같이 이렇게 맞춰서 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발열이나 녹화 시간 이제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제 뭐 프로급 장비로 사용하셔야 하고 전천후 장비로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뭐 비싼 바디를 뭐 돈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카메라를 뭐 다양하게 이렇게 체크한 장비까지 들고 다니면서 촬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제 다반사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이제 한 개 카메라를 가지고 전천후로 이제 돌려서 쓰고 싶은 거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리미트드가 걸리든가 발열 때문에 이제 녹화 시간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한이 되고 이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 바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거든. 일반 유저들은 또 프로급 장비를 또 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소니도 이걸 이제 이용해서 좀 마케팅에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어차피 뭐 해상도라든가 기능적인 것들은 결국에 뭐 R6에 고만고만 할 거야, 여러분들. 경쟁 지금 뭐 정확하게 지금 스펙이 나온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살펴봤을 때 제 느낌상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에는 같은 4K 동영상을 촬영했을 때 뭐 얼마만큼 이제 때깔을 만들어주고 해상력이 좋고 프레임 수가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영상의 그 이렇게 섬세한 4K 영상을 어떻게 완성시켜주느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 요소겠지만 어차피 뭐 색감 면에서는 저는 캐논 카메라가 한수 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보정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소니 카메라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뭔가 다양한 색감 표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후반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소니 카메라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발열이나 이 녹화 시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지금 작용할 거라는 거지. R6나 R5나 어차피 R5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500만원대에 가까운 그런 어마무시한 가격으로 출시를 하고 사실 8K까지 사용할 이유가 없거든. 이제 앞으로 4K가 이제 대중화되는 시대가 이제 향후 한 2, 3년 안으로는 이제 또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지금 프로급 장비로 해가지고 어떤 뭐 4K 영상을 충분히 찍으셔도 차고 넘치는 그런 포맷이기 때문에 굳이 뭐 8K로 가지 않는 분들이라면은 R6나 아니면 요 A7S3 둘 중에 하나에서 아마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게 정말 미러리스 카메라의 최고의 카메라가 될 것인지 아마 요번에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경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소니 바디를 쓰다가 캐논 바디로 또 넘어올라 그러면은 모든 것들을 또 렌즈 구보고 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손에 대한 그런 그립감이라든가 조작 이런 매뉴얼들도 다시 또 자기 몸에 습득을 적응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번거롭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렇게 바디를 캐논이나 소니로 이렇게 옮겨 타면서 이렇게 바꿔준다는 게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가격대도 이게 어마어마한 가격대를 가지고 움직이는 제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도 구매할 때 이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카메라 회사들도 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다 보니까 녹화 시간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이미 기술적으로는 다 뭐 쿨링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로 커버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일부러 안 하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경우도 또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 개인적인 레피셜이고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냥 일부러 이제 발열 문제 이런 것들을 그냥 내비두는 거지, 여러분들. 뭐 그래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 바디도 하나 갖고 다니는 게 이제 프로급 장비에서는 불안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제 두 개씩 들고 다니는 경우가 생겨야 되고 반드시 서브 카메라가 하나 붙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왜 그러면 이 하나가 섰을 때 또 다른 카메라로 그거를 대체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또 이게 전략, 판매 전략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이제 카메라 바꾸고 이렇게 신제품들이 나올 때 항상 살 때 보면은 이게 항상 매번 발열이나 이런 녹화 시간 제한 이런 것들이 항상 있거든, 이슈화 되는 요 타이밍이. 그래서 지금 뭐 캐논에 지금 R5나 R6도 베타 버전이라는 얘기가 있고 이제 구매하고 나면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바로 이런 발열이나 녹화 시간 제한을 풀 수 있는 또 이제 펌웨어를 또 이제 시작할 거다라는 또 얘기들이 이게 흐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뭐 우리 소비자가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다행인 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됐든 같은 시기에 R7S3가 캐논 카메라가 나왔을 때 같이 출시해줌으로써 소비자는 지켜보고 제가 보기에는 좀 가격이 안정화됐을 때 여러분들이 펌웨어도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구매하시면 가격적인 만족도도 좋아진 상태에서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만큼 뭐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지켜보고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뭐 어쩔 수 없어.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만약에 구매를 해야 된다. 뭐 어떤 바디로 가도 상관이 없거나 좀 카메라를 써보신 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걸 거라고 여러분들. 완전 초보가 사기에는 뭐 이렇게 좋은 카메라가 굳이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 특히 동영상에 최적화된 카메라, 미러리스 카메라를 바랬던 분들한테는 선택의 폭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행복한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게 되는 거죠. 각자 카메라 바디 환경이 다 다르고 렌즈 환경이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어떻게 무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 바디 선택을 할 것 같아. A7S3는 가격 경쟁, 기능은 어차피 고기서 고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캐논 R6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뭐 굳이 지금 이 A7S3의 그 대략적인 스펙,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혹 하는 뭐 그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단 하나 이제 발열 문제나 녹화 시간 제한이 없다는 거에서는 분명히 이제 소니가 굉장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외에는 크게 이렇게 R6를 지금 이미 빠져있는 분들은 넘어갈 스펙은 아니라는 거죠.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소문을 통해서 지금 뭐 이런 스펙들 사양들 가지고 이제 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 레피셜도 들어가 있고 조금 뭐 틀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출시 전에 좀 생각해보기 위해서 그냥 말씀드린 거니까 좀 틀린 부분 있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뭐 비디오에 최적화된 카메라를 찾고 있었다. 특히 미러리스 시대로 이제 넘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완성도 높은 그런 카메라를 찾고 있었던 분들한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카메라. 하여튼 뭐 주저주저리 뭐 다 말씀은 드린 것 같지만 핵심은 그거야 여러분들. 이번 A7S3는 발열과 녹화 시간에 제한이 없다. 그리고 4K 120프레임까지 10비트 출력이 가능하고 촬영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네. 그 정도가 이번 A7의 R4의 DNA를 그대로 들고 들어와서 업그레이드판 이번 동영상 최적화된 A7S3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정확한 정보들, 스펙들 나오면은 그때 제대로 한번 또 기회 되면은 R6하고 A7S3하고 비교해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너무 또 늘어졌네요, 여러분들.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칸드라켓TV 비디오 증명식 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